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무명 순교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필리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답을 쌓이고 겨우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순례에 임하는 우리 다볼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 순례길을 이제 우리 최양업 신부님 빨리 성인 오르시라고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해입니다. 첫 해.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이제 뭐 걸릴 사람 다 걸렸고
그러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다닐 수 있도록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어쨌든 6월 6일 날 우리 배론 성지에서 또 최양옥 신부님 모시고 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총 37기의 묘가 있다는데 이제 이 줄무덤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다볼교우들은 전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우리보다 더 준비를 더 잘해 왔나 봐.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천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이 모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수는 3,815명인데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영성체를 해주었습니다. 어른 영세자가 181명이고 유아 영세자가 94명이며 배세를 받은 316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비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계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 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계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 속에서 외계인들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히 지키고 삽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외계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스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 아, 폼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쉬지 않고 스님이 다니고 여름 장마철 초월에만 조금 우리가 홍수 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끊어져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좀 쉬고 그러셨는데 이 편지는 1850년 10월 1일 이 도안골에서 쓰신 편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이렇게 현장에서 기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신부님의 마음을 더 느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미 있는 편지를 우리가 찾아오게 됐고 또 주님께서 이쪽 지역에 대한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복사꽃 골짜기에 왔으니까 복사꽃처럼 환하게 밝고 아름답게 꽃 피어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마음 갖고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을 위해서 최양업 신부님 시복 시성 기도문 함께 바치고 김은경 바치고 신부님 강복 받고 끝나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산막골 성지에 왔습니다. 안 W 주교님하고 패롱 신부님께서 여기서 머무르시기도 하고 여기서 사목 기시도 하시고 신부님은 여기 패롱 신부님하고 친해갖고 여기 와서 같이 피정도 하고 쉬는 공간도 하셨죠. 그 신부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발이 튼튼하고 몸이 튼튼해갖고 얼마든지 난 남들은 그게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든지 나는 교우들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걸을 수 있다고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사지 그걸 뭐라 그래요? 사지가 튼튼하다 그러나? 그래서 신부님이 구만리 야 엄마 찾아 산만리를 세 번이나 했네. 구만리만을 예, 그래서 예, 신부님 성지에 와서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성인이 안 되면 누가 성인이 될까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드네 그냥 좀. 그래서 더 열심히 저도 이제 우리 배 신부님하고 60회나 나 수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60회나 하게 됐는데 하여튼 계속 저도 다닐 수 있으면 다녀보려고 지금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볼교우들도 이제 다볼교우들은 아니고 대살림 후원회원들은 책자 15,000권을 우리 그 전사장님한테 잘 말해갖고 싸게 약간 싸게 구매를 해갖고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책 가지고 동네 가까운데 연관 있으면은 꼭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주춧놓고 나는 세우고라는 그 신부님의 그 편지 그걸 꼭 사서 읽어보셔요. 더 좋은 거는 우리 배은하 신부님이랑 저랑 60회 강의한 거 찾아보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조선 역사, 세계 역사까지. 아 신부님이 나는 여러 가지 표현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경상도 쪽을 걸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선팔도가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위스의 알프스 같은 공간이 많다고. 그러니까 신부님 여기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 아름다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지. 1850년대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알프스를 아는 사람이 태양없이 한 번밖에 안 계셨을걸?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더블 교우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제 여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네, 성지 또 이 군과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프레드릭 자매님이 여기 산막골 성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셔서 이쪽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쪽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아까 누가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성지분과장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자세하게 그 준비는 못했지만요. 여기 오시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네, 네. 아름다워요. 네. 정말 천혜의 요새 같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 여기에서 살렸다는 이제 증거가 뭐냐면 그 이쪽으로 지적구를 보면요. 그 뭐지? 대지. 대지였던 곳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여기가 내포잖아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박해가 시작돼서 여기에 숨어서 사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건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그 이분들이 그 병인 박해 때 거의 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 뭐라고 할까 그 포졸들한테 붙잡혀서 그 많은 매질과 고문 이런 걸 당하면서 이곳에서 계셨던 그 회롱신부님과 그리고 황석두룩다 성인 그리고 다빌리 주교님이 또 이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그 거주지 그런 걸 이렇게 문초를 당하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피를 흘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가 그 뭐지? 피를 흘린 순교지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진짜 성지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적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오시고 1년에도 진짜 몇만 명씩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자료는 이제 집계를 못 해봤는데 초기에 그런 집계를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오시고 여기가 이제 최양옥 신부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산에 있는 보안골 들려서 이제 이쪽 옆에 불목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목골에서 이제 최양옥 신부님이 서한 소통을 작성하셨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페로 신부님이 계셔서 서로 이렇게 친하셨대요. 그래서 뭐 최양옥 신부님 이쪽에서 그 장마철이나 뭐 그런 때 이렇게 신자들 방문을 못 하시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기거하시면서 서한도 작성하고 신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서천성당에는 그 성지가 두 군데예요. 여기 삼막골하고 작은 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불목골은 성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목골에 성지 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사실상 교회에서 정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고 순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성지를 조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임 신부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현재 우리 신부님도 성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밤이 가신다고 여기 못 오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14차 공간하고 안내소하고 제대하고 여기만 저희 성지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저희 성지도 아니에요. 예, 거기는 신자 집은 긴데 사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례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성지에 관한 건물인 줄 알고 자꾸 거기를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이해를 많이 해주셔요. 성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 성지가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획은 뭐냐면 저희 분당 신부님도 그렇고 저희 신자분들도 그렇고 여기는 그
저희가 사실상 이게 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초를 안 해요. 제초제를 안 치고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다른 곳하고 좀 달리. 그래서 이곳에 제가 아까 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지들을 옛날 신자들이 사시던 그런 가옥으로 복원을 해서 그 개인 피정의 집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보온이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 회원 가입소가 있으니까 네. 회원 가입을 해갖고 할 수 있는 한 좀 도움을 좀 좋겠다. 네. 그래서 신부님이 주동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찾아가지고 회원 성지는 다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나도 여기 처음 와보거든. 그 저 줄무도 한번 가봤는데 산막골은 처음 좋은 애 진짜. 좋으니까 여기서 피정의 집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평신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항상 자신이 가까운 곳에 성지가 있든지 유적지가 있든지 교촌이 있든지 하면 그런 신앙의 전통을 배우고 또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델로 프레드릭 자매님이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보충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최항업 신부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참 그 먼 땅을 다 교우들을 찾아서 험난한 길을 헤매면서 굶어가면서 또 죽을 위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그 지치고 힘든 여정 속에 또 주교님이 그때 당시 주교님이 페레올 고 주교님인데 그 주교님한테 그렇게 환대와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그 주교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신학교 가가지고 했었지만 김대건 부재만 똑같이 부제품까지는 같이 받았는데 김대건 부재만 먼저 들어와서 사제소품을 들어오기 전에 상해에서 사제소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양업 부재는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입국 시도하는데 실패를 해서 결국은 김대건 신부님은 45년에 사제가 됐는데 최양업 신부님은 몇 년도에 됐어요? 49년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45년에 사품을 받고 46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 사제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49년에 사제 사품을 받고 4월 15일에 사제 사품을 받고 그해 12월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50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편지 아까 동안골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 도중에 그래서 당신이 사제로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위로받을 수 있고 말이 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서양 신부님들밖에 없는데 그 당시 서양 신부님들이 누구누구 있었냐 하면은 52년부터 57년까지 같이 최양업 신부님하고 사목을 했던 신부님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수 신부라고 젊은 신부 조금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7년 12월에 선종한 메스트르 신부님, 그리고 58년에 들어가신 베르네 주교님, W 주교님, 브루트의 신부, 푸티니콜라 신부, 그리고 페롱 신부. 푸티니콜라하고 브루트의 신부는 베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신부님, 교장 신부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롱 신부인데, 제일 친했던 누구에게나 절친이 있죠. 최양업 신부님의 절친, 그러면 페롱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 페롱 신부님이 거처했던 곳이 이 바로 산막골이라고 하는 터고 왜 이곳에 있었냐면 저기에 보면은 황석수
록가 성인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죠. 그 황석부 성인이 이곳에 와서 거처하면서 W 주교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한글 사전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성인들 자료도 수집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곳에 와서 페롱 신부님이 그 황석두 성인한테 뭘 배웠어요? 한글을, 한글 말을 빨리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할 수 있게끔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우리가 있었던 도안골 지역도 그렇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최양업 신부님이 장마철이든지 한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곳으로 와서 페롱 신부님과 같이 피정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던 그런 곳이 이 삼막골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나이 차이는 한 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 페롱 신부님이 삼목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페롱 신부님이 1827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50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54년에 파리뱅 전교에 입회를 한 뒤에 1년간 수련하고 1856년 1월 23일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경상도 서북부 지방을 맡아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와서 조선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을 한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황석두 록가 성인한테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최양업 신부님 편지 속에 꼭 이 페롱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스승 신부님에게 보내면서 안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페롱 신부님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5번째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신부님은 신자들한테 사랑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적었는데, 이 최양업 신부님은 1861년에 6월 15일 세상을 떠나셨죠. 네. 그리고 이 페롱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결국 많은 활동을 하다가 1866년 병인 박해 때 선교사들이 다 목숨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66년에 이제 병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68년에 돌아오면서 그 유명한 68년에 뭔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대원군 아버지 묘, 남양군 묘 있죠? 그 도굴 사건과 관계가 돼가지고 이 페롱 신부가 그 일을, 그 오페르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뭐야, 다시 이제 추방돼서 조선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이쪽 서천 지역 신자들이 숨어 살던 신앙 공동체의 터전이다. 네, 그런 곳에 페롱 신부님이 살았고, 최양업 신부님은 그 페롱 신부를 절치도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피정도 하고 휴가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우정을 나눴던 아름다운 그런 우정이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이렇게 수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황석부를 가슴을 믿고 한데, 기왕이면 그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올라가야죠. 그 저기 최양업 신부님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들이댔어요 많이. 그러고 거품도 늦어지고 사랑도 좀 덜 받고 그런 거죠. 잘 알고 있었고 배롱 신부도 저의 외로운 처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서로 우정이 싹터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필연적 인연으로 함께 묶여있음을 미리 맛보고 있는 터였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롱 신부님이 얼마나 위태롭게 또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 외교인 고르배를 타고 하느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배롱 신부님이 직접 사부님들께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최양업 신부님이 묵으시면서 했다는 그 증거가 요 편지 속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내서 신부님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그것을 존경하올 W 안 주교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W 주교님이 요 서천 지역에 와서 이제 계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계셔야 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한국 조선교회의 역사, 순교자들의 역사를
주교님께 드려서 주교님이 그걸로 책을 엮으실 수 있었게 됐던 거죠. 안주교님께서는 모든 순교자들의 전반적 역사, 조선 천주교 순교사를 편찬하고 계십니다. 다블리 주교님께서 그 성모상 여기 있거든. 아, 성주순례 잘했다. 조명이 없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하느님 뜻깊은 성지순례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이렇게 다시 떠났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각자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아마 오늘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를 보호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움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주님께서 교우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다볼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통해서 또 보고 네.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볼 때는 기운이 하나도 없더니 어쩐지 좀 생기가 네, 나네. 다리 관절이 좀 부드러워. 신부님 건강하세요. 네. 신부님 평생에 제일 행복한 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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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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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